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기사는요? 네.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예. 놀라실 겁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 혐의 내용을 수록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대 대통령, 바로 2012년 12월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던 그 대선입니다. 예. 자, 그 대선이 부정이었다라면서 부정선거의 근거라면서 제시한 내용들, 이를 담은 책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예. 무혐의. 이게 중앙선관위가 고소를 했던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 1과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직원 8명이 김필원, 한영수 대표,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인단 대표를 상대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책은 지난해 11월 20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재단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 신부가 이 책자를 들고 입장한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탔는데요. 예. 자, 이 책에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표가 증가한 현상, 유령표라고 이들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령표 현상을 비롯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가 뒤바뀐 경우, 또 개표 완료도 되기 전에 방송사에 개표 결과를 전송한 경우, 당시 현행법상 사용이 금지된 투표지 분류기,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오류를 낳은 경우 등 개표 부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실제 사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 선관위는 이 모든 것들이 실수 또는 착오로 벌어진 일인데 이를 부정선거 단면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이 선거 무효 소송인단 대표들의 주장, 이 주장을 허위로 볼 근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에서 경찰의 무혐의 의견 그대로 네. 받아들일지, 예. 뒤바꿀지 이건데 검찰의 태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의 이원출 경위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군요. 예, 다른 신문이 아니라 미디어 오늘이 특정 보도를 한 거군요. 예,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예. 자,